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김용수입니다. 저는 은인이신 조영선 대표님이 계신 동대문 휴맥스에서 주로 상주하고 있고 출장 레슨 및 원격 조종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보디빌딩을 했었고 전국대회 우승을 많이 해서 국립 한체대를 수입학했습니다. 한체대에 들어가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 우승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. 첫 만남은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적어서 풀어주세요. 레슨 받으러 오시기 힘든 분들에게 행하는 레슨 방법으로 생활 패턴 및 식습관 그리고 목표 상담을 한 후에 정해진 기간까지 운동과 식단 체크를 합니다. 16, 17, 7, 그렇죠. 천천히 위협을 통제하면서 제가 이 단기간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달콤한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. 냉정하게 얘기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타입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좀 살갑진 않은 타입인데 중간에 도망가는 분들도 계세요. 못 버티고 그만두신 분도 계시나요?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다시 옵니다. 한 150kg에 가까운 체중을 가진 청년이셨는데요. 수십 차례, 수백 차례 다이어트 하셨다가 번번이 실패하시고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돼서 했는데 열심히 따라오셔서 60kg 정도를 감량 성공하셨습니다.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. 보통 굶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. 잘 챙겨 드시되 정말 좋은 영양소로 좋은 비율로 소량씩 나눠서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포만감도 좋고 폭식을 안 하게 됩니다. 괜찮은 간식은 많지만 다 맛이 없죠.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많이 드셔도 되고요. 흰빵보다는 잡곡빵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. 감자보다는 고구마,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 동의를 해주신 회원님들에 한해서 몸의 변화 과정을 비포 애프터를 사진과 영상으로 넘겨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. HTV 코리아 장성재 대표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.